가끔 해야 돼. 정신 나가. 그 정상인이 먹죠. 정신 나가. 그래. 정신 안 안녕하세요. 나가요. 정신 무슨 나가. 소리예요. 자학생 정신 나가는 약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멍때려. 그냥 멍하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예. 멍, 예, 멍하게, 그러니까 침착하게 만들어져요. 이게 그래서 맞아. 그래서 정신 나가죠. 아무 생각도 없어서.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 하고 있었나요? 맞아. 아무 생각이 없어지긴 해요.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막 진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칠판만 보고 있어. 학생 때 먹어봤는데. 진짜 아무 생각도 없어지더라고. 근데 그거는 좀 도수가 좀 센 거 같은데 그러면. 그거 센 거였어요. 하이님. 네. 남성분이세요, 여성분이세요? 어떤 거? 얼굴 딱 봐도. 그 방장님. 님은 뭐세요? 아, 저 남성이죠. 알아요. 아니, 세계님. 그럼 본인은 한부모 가정이에요, 조실부모 가정이에요? 뭐 맞죠? 뭐야? 아니, 이건 무슨 혀에 푹 맞으셨나? 한부모 가정이에요. 그렇게 하시는데 존나 웃기네요. 아, 입술이 말라서 그래요. 야, 그럼 우리 가게 배달하는 딸배 같은데? 아이고셔. 아니, 근데 무슨 대화하고 계셨어요? 뭐 이렇게 뭐 향 우울성 정신 뭐 이런 거 얘기하셨어요? 아, 그냥 그 뭐 내가 정신과 다녔다고 했는데. 아, 저 맨 밑에 있는 분 강태 없어. 좀 강태시면 안 돼? 맨 밑에 있는 분? 욕을 하시나? 근데 은천 날린 코트님 아니신가요? 아, 네네네. 아우, 왜 들어오셨죠? 아, 뭐 너무 견제하지 마시고 제가 뭐 씹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전 싸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 얘기하세요. 예. 아, 근데 그 은천 나을씨. 네네. 그 X같은 컨텐츠는 5천원 들어버린 거예요? 예? 뭐? 아, 컨텐츠 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코트님이 그래도 님들보다는 현생을 잘 살아가지 않나 싶어요, 저는. 아니, 솔직하게 아무리 욕 처먹어도 되게 잘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혼자 개소리를 하시네, ZZ님. 그러니까요. 근데 너는 맨 처음에 말 잘 못하네. 왜 개소리 진짜 욕 처먹어, 부들부들 존나 무서워가지고. 아, 저는 코트님이. 코트가 누군데? 아, 저기 저 제 얘기 그만하시고. 아, 그 돼지 있어요, 돼지. 예예. 그 뭐 무슨 얘기였어요 이게? 아니, 그니까 뭐 정신과 얘기가 나왔는데 너 정신과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누가요? 그래서 네? 누가? 아,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기초적인 이제 자낙스가 뭐냐고 물어봤죠. 아, 자낙스. 예, 근데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다들 나이가 20대 초중반? 좀 많으면 후반 정도 되실 텐데. 네. 현실 도피. 네. 이 방제 먹고 들어왔어요. 야,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서 한 절반 이상이 다 이제 현실 도피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실을 도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뭐 게임도 있고 토크온도 있고 한데. 맞죠. 여러분들은 인간 쓰레기들이에요. 어이, 스파이드냐? 아니, 왜냐면, 아니, 보세요. 아니, 왜냐면은, 아니,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잠깐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아, 일단 들어보죠. 얘기하시면 아니, 자, 왜 그러냐면, 아, 한번 들어볼게요. 도피의 수단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 뭐 가장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요즘 뭐, 거북유방단들이 가장 많이 하는 LOL. 예? 리그 오브 레전드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있고 한데, 사실 그런 것보다 토크온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음지 그런 콘텐츠라는 얘기죠. 예. 음지 맞지. 네? 음지 맞긴 하죠. 네. 음지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네. 토크온 방을 10개 돌아다니면서, 패드립 한 번 안 먹는 방이 있을까요? 저는 10번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패드립을 먹는다고 봐요. 저도 그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일탈의 저 수단으로 쓰는. 마이크 좀 개만도 처지진 새끼야. 저거 보세요. 덜 써 있잖아요. 음지가 아니에요. 패드립 하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일반인들이 좀 일탈의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토크온은 그 저 인스타방 인스타 서로 팔로우 해주자고 마팔하자고 그 방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인간 쓰레기들의 어떤 그 저거라고 봅니다. 예. 아, 그러면 인스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정상인인가요? 그러면?
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저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뭐 나만 다르다, 나는 다르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여러분들 일상 생활 속에서 이걸 하시는 거잖아요. 그 어떤 그 보상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네. 네네네.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음지 인간들이 하는 것이 이건데 인생의 어떤 그 도피를 할 사람들이 그래서 요점이 뭔데? 선택지가 이거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갱생 불가능한 아주 그 인간 쓰레기 새끼들이란 얘기예요. 한국의 국익 발전을 위해 다 같이 손잡고 죽죠. 아, 그건 아니고요. 아, 아니, 게다가 근데 저희는 그래도 방구석에서 토콘이라도 하지. 성범죄는 안 해요. 맞네. 아, 너무 팩트다 저거. 어떻게든 이제 방송 끝나가지고 제트제트 소리 끌게요. 그쵸. 네. 무면허는 안 하죠. 토콘은 해도. 그쵸?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이 뭐냐? 네. 여러분들은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예? 네? 아, 잘 없는데 왜 그래? 갑자기 왜 생각합니다. 잘 했는데? 그냥 들어왔어요. 예. 잘했어요. 포트님, 저희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님들은 했잖아요. 예, 님들은 그 갱생 불가. 예, 갱생 불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겨울에 동굴 가서 마늘하고 쪽파 먹으면 되지 않나요? 제가 저번 주에 했는데 좋은 방법이네요 정말. 아니 네. 뭐 어떻게든 다들 이제 이마트 가서 좀 보고 동굴 한번 들어가죠 저기. 아, 근데 그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놀고 싶고 이런 곳에서라도 돈 벌라고 하는. 근데 저는 코코는 보상심리라고 생각해요. 이런 곳에서 돈을 어떻게 버세요? 혹시 통명 고소나 이런 거 하시나요? 아니면은 이제 TC라고도 하죠. 그건 아니고 히어디언님이 여기서 돈 버는 방법은 이렇게 뭐 그냥 기프티콘 치킨 같은 거 그냥 주워 쳐. 아, 저요? 거죠. 아, 저요? 예, 여자라는 지위를 앞서서. 아, 저는 예. 그냥 정말 오랜만에 잠깐 들어온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아, 나 너무 힘들다. 코트님 코트님 만나면 근데 코트님 때문에 이거 처음으로 했거든요? 저 때문에요? 정말 진짜로 내 인생을 걸고 진짜로 아 근데 목소리 좀 특이하시네. 왜 흥분하세요? 예, 네. 네, 왜 갑자기 흥분하시고 그러세요? 아니, 아 너무 신나. 이 방 뭐 여권 검사 안 하네. 너무 신나. 여기서 내 인생이 제일 망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망한 것 같습니다. 제일 망했다. 네, 저인 것 같아요. 말하시는 분 아닌가? 하이님 아까 말씀으로는 월에 400 버신다고. 네, 많이 벌어요. 근데 왜 400 버신다고 하셨으면서 월에 400 벌면은 토크원에서 솔직히 진짜 완전 진짜 상위 잠깐 들어온 거예요. 상위 한 그래. 그러니까 제일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죠. 제일 망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코트님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목소리가 코트님 아니에요? 아이 뭐라는 거야 씨발 새끼야. 그런 거야 계속 쳐친다. 개버릴 새끼 그냥 뒤져버려라 개정신아. 아 새끼 물고 뒤져. 아 말씀들이 너무 아니 근데 저 400 버시는 여성분 무슨 일 하시는데 400을 벌어요? 아, 실수령? 저 음식해요. 아니 실수령액이 400이에요? 아 네. 음식하는데 어떻게 400을 벌죠? 아 저 네, 아니 말이 근데 꽁무니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또 아니 무슨 일 하는데 무슨 음식을 하는데 아니면 이제 가로케에서 주방일을 볼 수도 있죠. 아니 주방장도 400을 벌기 쉽지 않은 실수령. 아 주방장이에요? 네. 아 무슨 요리 하시는데 그러면? 아 저 한식이랑 일식해요. 둘 다예요. 주로 뭐 하시는 주 메뉴가 뭐예요? 주로 비빔밥이랑 비빔밥에 들어가는 주 메뉴들이랑 뭐 김밥 천국 아니야? 아 씨발 어떻게 알아? 김밥 천국이래. 아 진짜 김밥 천국이에요? 뒤럭졌네. 근데 시우디 형님 왜 만들어서 본인? 아니 근데 김밥 천국 주방에 있으면은 아니에요 김밥 천국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해요 어딘지. 아니 왜냐면 400 정도면 유명한 데는 아닌데 국내에서 되게 유명한데? 그니까 대라서 그냥 거기서 돈 많이 그러니까, 벌고 그저 뭐야 그니까 요식업인데
요식업인데 본인이 이제 그 주방 이제 그 저 본인이 사장은 아닌 거고. 아, 네, 사장은 아니죠. 주방으로 들어가는 게 주방장인데. 네, 주방장인데 돈을 좀 많이 벌고 혼자서 거의 하는. 주 몇 시간 일하시는데요? 왜냐면 주 70시간 일하고 막 이런 식으로 혼자 하세요. 70시간이요? 400이면 사실 적은 돈이거든요. 몇 시간 일하시는데요? 저 10시간 일해. 10시간. 주 10시간 일해서는 뭐 어떻게 400을 어떻게 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주 10시간 일할 수는 있으세요? 주 10시간이면 원래 우리나라 지금 주 40시간에서 52시간이 네, 할 수는 있으세요? 10시간을? 잠깐만. 아니, 잠깐만. 10시간이면 나 저기 진짜 이거 주 10시간 쓰지도 않을 것 같은데 님은. 아, 그러면 딱 그러면 되겠다. 주 10시간이면 그 하루에 1시간이라고. 하이님. 아, 2시간이라고. 하이님. 네. 말이 안 되는데. 맨날 400이 꽂히는 그 맨날 똑같은 데서 꽂힐 거 아니에요. 어, 네. 꽂히죠. 인증해 주세요. 아니 잠깐만, 인증이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인증을 어떻게 해요? 키로넷이 뭐예요? 아, 그게 아니고 10시간이면요 그 파트자의 알바보다도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웬만하면 믿으려고 그랬는데 주에 어떻게 10시간을 한다는 거지? 말이야. 요리를 보통 할 때 메뉴 하나 나오는 시간이 15분 정도가 걸리는데 그러면은 네, 주 메뉴 나오는데 비빔밥 비빔밥이다 보니까 비빔밥을 무슨 뭐 한 무슨 저 뭐 한 광주리 뭐 제 소뚝 소 무슨 저 아, 그런 진짜 데서 금방 나와요. 5분도 안 돼서? 3분도 안 돼서? 그러니까 비빔밥 영업 시간이라는 게 말이 안 돼. 아, 잠깐만요. 아니, 뭐 아, 잠깐만. 아니고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비빔밥도 있잖아요. 그냥 메뉴 갖다가 이제 그 이제 스테인리스 통에다가 다 이렇게 비빔밥에 들어간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네.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일회용 장갑 끼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딱 이제 주고 아, 하는 건데 그쵸? 아니 영업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주에 10시간을 일하는데 요리하는 네. 시간이 그럼 하루에 1시간 반, 1시간 20분 이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걔 신주작을 아니, 저는 정말 근데 음식 하면은 진짜 주 그러니까 메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5분도 안 돼서 다 빼요. 혹시 그러면 님이 옛날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나도 이유 비빔 이유 비빔 진짜 네, 근데 그게 고려급식도 아니야? 근데 너도 진짜 자기가 하면은 그 뭐야 아, 메뉴가 다 있고 하고 뭐가 여기서 걸렸어. 아니 그냥 아 나 이 리플리 증후군이 너무 싫어. 아니 그냥 솔직히 뭐 직업이 없으면 어, 어쩌고 하는 거지. 진짜로 그럼 하이님 아니 출근 아니 출퇴근 시간이 몇 시예요? 출근해서 몇 시에서 퇴근을 몇 시 하세요? 저 10시에서 10시에 끝났는데 쉬는 시간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10시에서 몇 시에 퇴근하시는데 저 10시에서 10시에 퇴근한다니까요? 아, 출근 도장 찍자마자 뭐 어떻게 10시 바로 퇴근을 해요? 갑자기 아니, 또 개소리를 하시지. 뭔 소리야? 그러면 영업시간이 10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에 퇴근을 하는데 그럼 주 0시간이지 미친 새끼야. 주 0시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 너는 너무 꼬았고요. 너는 너무 저 사람 병신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분의 말을 이제 딱 풀어보자면은 아침에 10시에 출근하시고 저녁 10시에 퇴근을 아, 하시는데 그렇죠. 주에 10시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주 10시간이 아니죠. 그건 주 10시간이 아니죠. 주 10시간은 이미 비빔밥 주는 네? 시간이 주 10시간이고요. 주 왜 이렇게 주 70시간이네. 어쩐지 제가 저 사람 비빔밥 만드는 데 시켰는데 육회 비빔밥인데 육회가 없더라고요. 네. 아니 잠깐만 주 70시간 아니에요? 오오오 근로법 위반인데요 이거는. 네. 아니 근데 주방에서 일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아니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중소기업부터 어딜 가든 내가 다 지켜야 되거든요. 아 그 아는데 그만두시고 병원을 가보세요. 아니 주에 70시간을 일한다고? 어떤 요식업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지? 하이님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하이님은 정상적인 일반 기업체에서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는 걔 백수 비응신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진짜. 하이님 그 일식은 뭐 만드세요 그러면? 네? 아 일식은 덮밥 만들어요. 네. 어떻게 덮밥만 만들어요? 하이님, 오뚜기 3분에나 쳐주세요. 아니, 비. 양식은 뭐 볶음밥이에요? 아니, 이 정도면 거의 취사병이네. 네? 아니, 맞잖아. 아, 이제 구라를 좀 그래도 성인게 쳐야지, 씨발. 너무하네! 아니 400만원 버는게 뭘 저기라고 적당하게 그것도 한 400 정도 번다 그럼 믿을라나? 약간 능력도 어느정도 있어 보이겠지? 아이 너무했네. 예, 아니 근데 구라를 아니 그 창피하지 마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나도 구라는 아니에요.
불안 알겠어. 나 이제 이런 부류들을 너무 많이 봐갖고 마음 아프다니까. 불안 아닌데 약간 오바는 했다. 하이님이 면접을 봤을 거 아니에요, 맞죠? 본인 월급에서 150 정도를. 아니 저는 원래 일하던 네. 곳에서 잘렸다가 다시 그분들이 부르셨어요. 조현병 뒤지기 걸렸네. 올려 주신 거란 말이에요. 님 조현병이죠?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남들한테 꿀려 보이기 싫다 보니까 우리도 솔직히 한 번씩은 구라치잖아. 그런데 이런 스토리라인까지 사실 만드는 거 보면 되게 성의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너무 저분이 좀 귀여웠던 게 비빔밥 그리고 덮밥.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하인이 왜 잘렸어요? 아, 저 술 처먹고 안 나갔거든요. 근데 다시 뽑아줬어요? 월급 올려서? 네. 님 실력이 있어서요? 예. 와, 진짜 이거. 아, 진짜. 아니, 그 바닥에서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그 바닥에서 술 처먹고 안 나와가지고 잘렸는데, 다른 분식점에다가, 이 식당 좆대게 해봐라. 술 처먹고 나가지 마서 이 식당도 좆대게 해봐라. 라는 의미로 뭐 추천해준 건가? 와, 그 바닥도 어느 정도 좁은데, 그런 실수를 벌였는데 뭐 당신을 추천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저거 해주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시 불러봐. 꿈은 아니죠? 새우 400이래 새우 400. 예, 새우 400. 새우 400. 새우 400. 하인이 그 4대 보험에 뭐가 있는지는 아세요? 네? 4대 보험 뭐가 있는지 알겠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말하는 웃음소리 딱 거기 묻혀갖고 뭐야 키보드 존나 살살 네. 나노 컨트롤 해가지고 야 음바 페미니스트 4대 보험 살살 치고 있어 지금. 그런 심화 과정까지는 아직 모르거든요. 겉핥기만 뒤지게 떠들. 아니 솔직히 말해. 지금이라도 참 거짓말 쳤다고. 아 거짓말은 진짜 아니에요. 미치겠다. 진짜 몰라요. 귀여워. 그 BJ의 그 팬이 아닌가. 저는 하인 그 BJ의 그 팬이거든요. 하인 솔직히요? 와 얼마나 맛있으면 400을 벌어요?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남자친구 유머라고 그러니까 직원이 얼마 안 돼가지고 비법 소스가 있어요? 네. 아예. 아예 400 주는 씨발 식당이 있다? 있다? 알바트 400 주는 식당이 있나요? 아니 알바가 아니고 이분 주방장이래요. 주방장 조리사 자격증 있으세요? 아 네. 한식 자격증이 있어요. 한식 자격증 있으시다고? 아니 지가 무슨 오너 제프야 뭐야. 말로만 들으면 셰프야 씨발. 아 말로만 들으면 씨발 유비빈 딸내미야 그냥. 아까 인트코막 비빔밥 저렴이 만든 거 아니냐? 유비빔. 아니 근데 아니네 이게 솔직히 말해주면 안 돼요 그냥. 아 털어놓읍시다 아이님. 아 네 진짜인데 이거 전부 다? 아이 개병신 같은 년아 좀 죄송해. 아니 어차피 한 번 너무 여유있게 난 니들 공격해도 거. 나는 사실인데? 이거 거의 리플리 증후군이에요. 자기가 거짓을 믿어버리는 거 자기 자신마저 속이는 거는 이거는 병이야 니마. 아 조용병을 넘었네 이거. 보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마지막으로 들어왔거든요. 이 크리스마스랑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못하고 이때부터 미치신 게 아닌가. 아니 나 내 팬인 거 알겠는데 그래도 너무 마음 아프다. 야 이런 구라를 쳐 본인한테. 아니 현실을 그냥 얘기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쿨해 보인다니까. 아 근데 현실을 얘기하는 건데 털어놓읍시다. 예? 아 딱 팩이 뭔가 잘 처먹게 생겼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오케이. 보니까 아니 아 그냥 아 거짓말 쳐서 죄송합니다. 이거 나가면 네. 얼마나 보기 좋아요. 죄송합니다. 네? 아, 또 억지 서가는 척. 어떡하라고. 아, 조기기는 척. 제대로 걸려가지고 야. 스윙스병 제대로 걸렸네. 그쵸. 아. 이거 완전히 그냥 뚱땡보지 딸내미네 이거. 아니 근데 아, 이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실일 수가 없어. 말이 안 돼. 그쵸. 아니 비빔밥 김밥 천국에서 비빔밥만 월 세금 다 내고 400원 이러면 나도 당장 내일 비빔밥 만들어 가지. 저도 당장 비비러 갈게요 그러면. 와. 아 그저 어딘지 얘기 해주세요. 아 인증 뭐 받아서 뭐예요. 저거 체인점은 아니어가지고 얘기를 못해요. 결국은 아니 근데 결국은 퇴장밖에 없어. 이렇게 계속 몰아붙이면. 결국 지가 나가. 그러면 하인님 혹시 그 한식 필기 접수비 얼마인지 아세요? 시험
네? 대충. 빨리 검색하세요, 빨리. 네? 빨리 검색하세요. 오, 아니 뭐 검색을 해. 아니 얼마 안 해요. 얼마 안 해요? 얼마 안 해요? 아니 방장님.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저건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할 사건이다. 아 맞죠 이거는 욕 먹어야죠. 너무 성의가 없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그래도 좀 싸임새가 있게. 아니 근데 그것도 더 비참해. 내가 이 모든 토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 직업에 대해서 막 알아보는 거. 지금 정작 할 것도 아니면서 거짓말을 치기 위해서 그 정보를 캔다는 거는 더 비참한 삶이야. 그러니까 하이님이 주 70시간 비빔밥 처먹는 거 알겠어요. 근데 그게 직업으로 이제 그렇게 리플리를 하면 안 되죠. 아, 처먹긴 해 비빔밥만. 네, 근데 저번 제가 때 현실로 보면 이제 구멍만 살짝 가린 이제 아프리카 족장 딸내미 같은데. 아, 근데 하이님도 욕실 수도 있거든요, 또 이런 분이. 진짜 저를 아, 그만하세요. 네. 아, 네. 아 근데 요리사가 꿈. 아 근데 난 그 얘기하고 싶어. 요리사가 꿈이었으면 지금부터라도 한식 자격증도 좀 따고 해봐요. 아 저요? 네. 아니 이미 하고 있다니까. 설마 그러네. 아 그러면 지금 제가 아... 목소리를 들어보면 주먹이 저보다 클 것 같은데. 아... 주먹만 만드실 것 같아요. 이제 주먹왕의 주먹밥. 인증해주세요 그러면. 인증 가죠? 아니 인증을 어떻게 해. 왜냐면 제가 이제 175에 몸무게가 104kg 정도 셀카 한 장 찍어주세요 가게에서. 저보다 주먹이 클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뭐 근데 이분이 뭐 어리면 그럴 수 있지. 나도 옛날에 저도 옛날에 구라쳤어요. 뭐 음악 작업하고 있다고 막 이러면서. 예, 병신 나도 병신 개백수인데 방송 안 하던 시절에 옛날에 게임톡에서 병신 개백새끼네 노래 왜 이렇게 잘하냐고 사람들이 막 물어보길래 지금 뭐 그냥 앨범 낼 생각하고 있다고 미국에서 아, 미국 같은 데서 옛날... 와 저것도 개병신이네 근데 코트님 진짜 근데 노래 진짜 잘하시잖아요. 코트님 노래 좀 한 좀 하이님 왜 갑자기 코트 자질을 빠지셔? 어? 뭐야 아 그런 아 저기 아, 그 아, 저기 그 성기 이런 저기 하지 말아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예. 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다고요? 아 네 진짜 하인이 지금 몇 살이에요? 저 지금 22이에요. 아 이제 님들아 나랑 저분이랑 저렇게 뭐 이렇게 엮어갖고 얘기하지 말고 네. 저는 아, 이제 그냥 그런 거예요. 저분이 좀 마음이 안 좋다. 400번 주방장이 세상에 거짓말 치고 다니는 금요일 같은 경우는 가만 있어봐. 금요일은 불금인데 딱 봐도 이제 여성분 불금인데 이 시간에 오전 5시 35분이면은 저 하루세요. 예? 딱 봐도 하루, 이제 하루세요 하루. 옛날에 코트니 하루 쉰다고요? 네. 어, 오빠, 오늘 쉬는 거야? 네. 금요일 날 하루. 딱 하루. 어, 오늘 아... 딱 들어맞게 오늘 쉬네요. 어떻게 메인 메인 요일에 쉬네요? 메인 요일인데. 22살에 주방장 400 벌고 하루에 10시간 일하고 이런 조리사 분이... 자격증을 따고 쿠킹마마 하시는 건 아니죠? 저는 이런 분이면 이런 분이면 군 면제 시켜야 된다고. 그 원피스 빅맘일 것 같은데. 네. 야 대단하시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 금요일 날 쉰다고? 어 네. 쉬는 금요일에 목나 그 이제 목돈 챙기는 야무진 날 아닌가요? 아, 뭐 콩순 유류교실 이런 거 뭐 아니죠? 예? 혹시 하인님 혹시 지역이 어떻게 되세요? 사시는 지역? 아 저 경기 동천이에요. 경기도예요? 네. 아 좋겠네. 혹시 집에서 혼자 양푼에다가 비빔밥 비벼서 먹으면서 1인역 하시는 거 아니죠? 아 이건 정말 맛있네. 이 간장 계란 비빔밥 너무 맛있네. 아 이제 400 줄게 이래. 아이 감사합니다 이래 하면서 씨발 그거 아니죠 1인역 마나마냥. 옛날에 그 차승원이 그 치매 연기했던 그런 것처럼요? 예 그런 거 아니죠 혼자 비벼 먹으면서. 딱 봐도 이제 비빔밥이라고 스팸만 받쳐놓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유쾌하게 가는 걸 다행으로 알아요. 다른 방이었으면 님 아우 상상도 못했다. 죽었죠. 그렇죠. 네. 말로 살인당하죠. 예전에 그 저 부산대 빌런이라고 부산대학교 다니다 뻥치다가 걸려가지고 코코 저 뭐 아. 유튜브에 대문짝만하게 걸려가고 저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맞아. 예 영상 방치돼가지고. 시절에도 그 음악 작업한다는 새끼 있잖아요. 아니 네 코트님 저 진짜 방송 잘 보고 있어요. 넘어가요 그냥. 예, 이런 거 이제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 나도 저도 잘 보는데 오늘 컨텐츠는 진짜 족같았어요. 아 저 너무 좋아해요 진짜. 근데 하인이 야, 아니 야 비빔밥 코트님 팬이에요. 야 덮밥 왜 너무 좋아해.
근데 하이님은 왜 코트님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 그냥 귀엽지 않아요? 얼굴만 보면 왜냐면 코트님이 사실 좀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사건 사고도 있고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아, 사건 사고가 아, 저 그러니까 그거는 많이 봤죠. 저도 팬인데. 네. 그래도 아, 그건 상관없이 그냥 너무 좋더라고. 코트 얼굴이 좋다. 코트의 얼굴이 좋다. 라이터 좀 줘봐. 얘 지금 어. 지가 너무 창피하고 그러니까 나 물귀신 작전 써가지고 아, 아니, 그게 못 늘었잖아고 하는 거야 진짜 지금. 너무 좋아해요 어? 진짜로 그러니까 너무 티내면 또 계속 앵무새짓만 하잖아 지금 할말 없으니까 너무 좋아해 너무 진짜 팬이에요 진짜 팬이에요 말도 안 되지 그럼 아, 내가 이런 진짜 좋아해요 동문서답 즐겨버리네 그냥 비빔밥을 만드는데 월 400원 사람이 당황을 많이 하면 네. 진짜 이거를 많이 한대요 광장님 네? 저랑 같이 다음 주부터 비빔밥 장사 시작하시죠? 아 제가 걔랑 불게요. 저도 껴주시나요? 걔랑 불게요. 저희 다 같이 그냥 비빔밥이나 아, 만드셔? 저도 할래요 그러면. 가게 이름은 토콤 비빔으로 가죠. 나이스 400만원. 어 진짜 해보세요. 되게 아 잘. 나이스 400만원. 그 한식 조리 자격증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뭘로 땄어요? 네? 그 한식 조리 자격증 땄다면서요. 네. 네. 그거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저 과정이 저기 메뉴가 정해져 있거든요. 비빔밥. 뭐였어요? 비빔밥은 아니고요. 저기 찌개 같은 거나 하루 저기 메뉴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여유 있는 척. 근데 존나 웃긴 게 그럼 일식은 뭐 만들어요? 아 일식은 더. 일식은요. 일식은 이제 일본에서 만든 거를 일본에서 파생된 그런 음식을 갖다가 이제 만들죠. 초밥이나요. 아니면 저기 뭐 그런 거 만들죠. 나가사키 같은 거요. 못해도 이제 스시라고 하던가 덮밥이요. 그럼 중식은 못 만들어요 했으면 이제 볶음밥이요. 아니 솔직히 아 아니야 솔직한 거 바라면 이제 너무 늦어서 자존심이 먼저기 때문에. 그러면 난 진짜. 와 저 억울하냐는 목소리 톤. 와 내가 이래서 영상으로 멈출 수가 없어. 그렇죠. 이게 일반인들이 그냥. 전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저런 여자를 볼 때마다. 아니 요즘 진짜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네네. 요즘 너무 밖에 싸돌아다녀요. 방에 있을 거라고 주방밖에 없는 새끼들이. 한식 조리 자격증에 찌개가 없다고 나오는데요, 니마? 예? 아니 한식 무슨 찌개 하셨어 그래서 무슨 찌개 하셨어 무슨 찌개 메뉴가 달라요 무슨 찌개 무슨 찌개 했냐고 이 찌개용 고기냐나 무슨 찌개 했냐고요 된장 복마 찌개 했어요 무슨 찌개요 된장 찌개요 된장 찌개를 한식 조리장증 때 본다고요 근데 왜 된장 찌개 그거 만들 때 왜 본인 얼굴을 밑에다 박아요 아니 왜 그 자연인에서 나온 짱돌찌개를 하시냐고요? 짱돌 넣고 그 생선 대가리 카레도 네? 있고 아니씨 당신보다 내가 봤을 땐 지금 자연인이 더 요리 잘할 것 같은데 아 미치겠다 진짜 그냥 좀 솔직히 말해 그러면 인식 자격증 사람이 어떤 걸 보셨어요? 아, 네 뭐라고요? 일식 자격증 시험 볼 때 어떤 거 보셨어요? 일식 자격증은 안 봤는데요. 예? 일식은 안 봤는데요. 아, 일식도 그냥... 하신다면서요? 일식은 하긴 하는데 자격 공연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까 본인 좋대로 하신 분이 그냥 탄수화물 중독이신 것 같은데. 아 진짜 좀. 아 근데 덮밥 하니까 다 하나 떠오르는 게 있네요. 저는 히어디언님 보면 약간 조국이 떠올라요. 까면 깔수록 이 사실 미천이 다 드러나고 이 정황상 너무 많은 혐의가 드러나는 거라서 구라 쳤다 해 그냥 구라 쳤다 해 네, 인정을 안 하시는지 아, 유쾌하게 넘어가 줄게 진짜 쳤어요. 그래 아니, 아 솔직히 인정하면 돼 아 왜 끝까지 구라를 쳐 죽습니다. 솔직히 아, 무슨 일 하는데 그러면 늦었네 하이님은 지금 무슨 신분이에요? 백수죠? 아 백수죠 개백수죠 아 저렇게 쿨한 척 하는 거야 아 그만 극단이... 좀 하세요 진짜 아 쿨한 어떡하라고 개새끼들아 왜 욕하세요 엄마가 천사 딸놈이야 개정신아 씨발 야 나음 당한년아 아니 엄마는 어떻게 너 안 나오려고 믿고는 두 손으로 아, 막고 있는 거 잠깐 근데 원래 그 메이플 스토리도 보스 몹 잡기 전에 마지막에 발악 한번 하거든요. 그런 과정이라고. 아 근데 뭐 저분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도 저 예전에 뭐 미국에서 음악 작업할 거라고 막 그 개 잡소리 한 적 있어요. 저한테도 흑역사예요 흑역사.
백수란 거를 그 말하기가 싫어갖고. 그러니까 노래는 존나 잘한대. 이러고 막 칭찬을 해주는데 뭐 거기에 걸맞는 뭔가 그게 필요할 것 같아갖고 저 그냥 집에서 그냥 노래해요 라고 하면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그저 힘들 때 그럴 수가 있죠. 히디 형님 인생에도 아마 해뜰 날이 올 거예요. 미국으로 막 노래 배우러 음악 배우러 갈 거라고 하면서 막 구라친 적 있었는데 나도 저런 적 있어서 그냥 이해합니다. 아 진짜 한번 해보세요. 네? 진짜 한번 해보라고요? 뭘요? 사오. 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 이거야? 아아 죄송해. 아 구라 그만 까 추해. 아이 그 다 걸릴 그 구라를 까고 그래. 아유 괜찮아요. 님 어리잖아요. 아 좀 쎄 싸해진다. 아 인정하지 말지 그냥. 씨발 인정하니까 더 없어 보인다. 씨발 어떡하라고. 아 근데 그게 좀 그래도 제일 사람들이 믿어줄 법 해서 생각을 했는 거예요? 예? 말해봐요. 예? 아니 진짜 어떡해. 튀기랑 비빔밥밖에 안 해요. 아 그냥 주방 아줌마 같은데요 제가. 네, 근데 이게 사실 이미 전과범이기 때문에 나이가 의심되거든요. 22살이 몇 년생 무슨 띠죠? 끝까지 또 간다. 네? 아 미치겠다. 다시 유턴한다. 다시 유턴해. 22살이면 왜냐면 이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고. 저랑 친구네요 하이님. 아 근데 진짜 할라나? 아, 진짜 하긴 해요. 아 씨발 우울하네. 진짜 하긴 해. 아니 저 조현병이라니까 저거. 이 페이지 시작됐다. 와 씨발 엘드님 보시네. 아, 그래 주소 좀 찍어봐요. 저희 밥 먹으러 가게. 어디? 아 그건 말이 안 되고요. 허리 아픈데 어떡하죠? 진짜 전문점이라. 저도 갈게요. 다 같이 갈까요? 전문합시다. 네. 얼굴도 한번 뵙고. 아니 이 요리라는 것도 경력직인데 22살에 무슨 경력이 있고. 아니, 그쵸, 주방에서 일을 한다고 치면은 셰프님 밑에 있는 보조 셰프라 진짜 잘 돼도 보조 셰프야. 알죠? 근데 그걸 지금 한식 조리 자격증이 있고 그래가지고 누가 써주냐는 얘기예요. 아무런 저기 경력이 없을 텐데. 낙하산인가요 혹시? 아니까 고등학교를 안 나왔고 계속 일만 했어요. 아니까 하이님 낙하산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했다고요? 아 네. 고등학교를 안 나오고 계속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다 일을 했어요. 혹시 왜 자퇴하셨나요? 혹시 상습적인 괴롭힘 때문에 자퇴를 하신 게 아닌가? 가게 아 잠깐 그 가게 딸이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아 정말 참 웃기네요. 난 좀 약간 허언 같긴 해. 병원 한번 가보세요. 아 근데 이게 유튜브에 또 올라가면은 왜 진짜일 수도 있는데 저런 식으로 뭐라가 사람 바보 만드냐고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말의 어떤 그런 것도 없이 예 그러면은 좀 올려주세요. 네? 여자의 그 눈물은 무기가 되기 때문에. 아니 말이 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주방에서 22살 한식 조리 자격증 딴 지 얼마 안 된 무경력자를 그것도 고등학교 때부터 무경력... 주방 아니 고등학교 때 일을 한다고 치면 누가 주방으로 보내냐고. 아니 그러니까 하는 거 보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 옆에서 주방 아줌마가 있으면 그 옆에서 이렇게 좀 아줌마는 없으세요 저희 일하는 분들 중에. 벽이다 벽. 아 제발 해주세요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얼굴 시뻘개졌네. 사대보험도 모르는데 지금. 네? 저 사대보험 모른다는 적 없는데. 아니 버벅버벅 거리지 마시고요. 왜? 몰라 다시 가면 썼어 이 사람 다시 가면 썼고 그렇게 됐어요. 네. 아 또 발동됐다. 아, 너무.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신 분들 이분이 22살에 고등학교 때부터 주방에서 일을 했고 400 받고 있고 하루에 10시간씩 일한대요. 주에 70시간 일하는데 금요일이 가장 장사 잘 때도 어떤 불금인데 그렇죠. 오늘이 휴무이고 안 돼요.
일요일이 금요일이 장사가 안 돼요. 무슨 소리세요? 일요일이 잘 돼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일요일이 잘 돼요. 무슨 소리예요? 금토 금토가 제일 피크지. 뭔 소리라고? 무슨 소리세요? 금요일이 제일 피크인데. 한 번 있으세요? 일요일은 다음 날 이제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까지 막 술도 못 마시고. 그리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 저 점심시간에 막 가족들이 많아요. 아니 지금 아홉 명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한 명이 아니라고 그래서 일요일에 일요일에 아무도 못 쉬어요. 일요일이 제일 안 되는데. 일요일이 제일 아니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라면서요. 진짜 아, 예. 머리가 아프다. 10시가 어떻게 그런 곳이 있지? 아, 아니 저 아닌 척 와 여기까지 들어가네 하이님 그냥 목매달아 죽으시면 안 돼요?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면은 저 연에 4,800 그 연봉이 4,800인데 와 그것도 와, 22살에? 세우의 연봉 4,800이라는 게 와 지리노 와 22살에 밥 비벼서 4,800 근데 저는 세우 4,800인데 그 4대보험도 모르는 사람 처음 보거든요. 대박이다. 22살에 완전 성공한 건데. 자주 성공해. 자주. 아니 대기업 그냥 뭐 저기 급은 벌잖아. 이 정도 메이플 스토리 하면서 4,800만. 대리급 이상 아니야? 연봉 4,800. 지긴 하네. 아니 그 나 장사가 남나? 근데 연봉 4,800 대기업 아니에요? 달 전문점이라 자나 일요일. 아니 대기업도 22살 같은 400 안 줘요. 경력 없는 새끼한테. 근데 히유디 형님 말로는 또 이제 안쉬니까 그러니까 중졸 이후로 그러니까 계속 일을 쉬거든. 했단 거 아니에요. 계속 일해요 정말. 지금은 왜 쉬세요 그러면? 지금도 가서 일하세요. 하루 쉬어요 하루. 그러니까 왜 쉬세요?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잠시만 이거 이 말 말씀 드릴게요. 고등학교 졸업증이 그 저기 없어요. 졸업 안 하셨고 없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몇 학 그 언제부터 저 일하신 거예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일했어요. 사회생활 되게 빨리 하셨네니까. 독립을 빨리 하신 건가요? 그럼 그 자격증을 이제 고1 때 땄다. 아 고2 때 땄어요. 예? 예? 고2 때 한식 조력 그 조리 자격증을 땄대요. 부모님이 허락하신 건가요? 아 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네, 네, 좀 아니, 아니, 지역적인 아니, 얘기고. 자퇴했다고 하니까. 아 부모님 안 계셔서 제 자의적. 요새는 좀 자퇴 많이 한다더라고요 생각보다 옛날보다. 아, 안 계신다 그러면 제가 뭐가 됩니까? 예? 네. 네.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1인용으로 막 이렇게 팔다 보니까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해보라고 계속 사업해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그 혹시 뭐 배민도 같이 하나요? 아니면 배달도 하나요? 홀만 하나요? 아니면 배민도 같이 하나요? 배민도 같이, 아니 그러니까 홀은 안 하고 네. 배민 뭐 이런 거 전, 아 배달 전용? 뭐 배달만 하거든요? 근데 배달은 아, 홀이 없다고요? 네 홀이 아예 방금은 뭐 손님 받는다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네. 손님 받는다면서요? 저 홀 없다고 했는데요? 손님 받는다면서? 아니 진짜 뭔 소리예요? 개소리예요. 홀 없다 했는데. 아니 근데 저 정도 400 받을 정도면은 그 동네에서 진짜 쓰리톱안에 그 들어가야 돼. 배달만 하는데 400을 받는다고 씨발? 근데 그 정도 될 수는 있어.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저 말대로 그러니까 저 말대로 전제를 깔고 가자면 저 집은 엄청나게 바쁜 집이고. 존나 바빠요. 제가 볼 때 이분 유튜브 장사이신으로 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나이 아빠는 뭐 예약이 꽉 차면서 배달 전문점이라면서. 뭐라고요? 어떻게 예약이 꽉 차요? 배달 전문점인데. 저 예약이 꽉 찼다고 했나요? 일요일 날 예약이 꽉 찬다며요. 일요일 날 뭐 예약이 꽉 차. 갑자기 미친 척을 해버리네. 예? 아니면 하이님 혹시 그 샵인샵으로 요새 배달 전문으로 해서 유령 그 회사 해가지고 세금 탈세하고 좀 그런 의혹 있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개소리. 그런 아니, 건가요? 불화를 직감이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했던 말 계속 번복하고. 네 번복지 드세요? 아니 난 불화를 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이님 말은 중학교 졸업을 하고 고1 때부터 이른 사회생활 이후 지금부터 경력으로 뭐 22살에 400을 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뭔가 반전을 줄 만한 그
그런 거 없을라나? 증거 같은 게 뭐 토지 통장 그 내역 기론에, 하라는 거 말이 안 되고. 그러면 혹시 기론에서 월급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안 되지. 그건 왜요? 자기가 그 입출금 통장 내역을 아니죠, 갖다가 찍어가지고 아니죠. 토스나 이런 걸로 그냥 그 이제 그 금액만 이렇게 딱 따서 캡처해가지고 올리시는 거예요. 저거까지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저한테 저희가 사과할게요. 뭐 급여라고 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간식 조리 기능 사실기 메뉴 몇 개 아니요 그럼 아니 우리가 사과를 해야지 우리가 자 그러면은 사과 그거 한식 조리 자격증을 열 네. 그 저기 18살 땄다 그랬죠 네 실기 메뉴 몇 개 보아요 네 실기 메뉴 몇 개 봐요 두 개 봐요 두 개 네 뭐 뭐 보셨어요 저 찌개랑 덮밥 된장찌개 하이님 찌개랑 아 네 아 그럼 월급 내역서 아 그런 거는 아 어차피 인정 안 한다니까 개인정보인데 그거까지 요구할 그건 그래, 아니지 하인이 그건 불편하신 거고 찌개랑 또 뭐요? 찌개랑 뭐요? 아 기억이 도태됐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그니까 찌개랑 뭐 다들 들리고 있잖아요 네 찌개랑 뭐요? 검색 그만하고 뭘 검색을 해 인터넷 지금 찌개랑 뭐요? 대답을 하라니까? 저기 검찰 아니고요. 아 잠깐만 찌개랑 뭐요? 네. 아니 저기요. 아, 다 닥쳐보세요. 아니 찌개랑 뭐요? 말을 해봐요 빨리. 코사별. 아니 찌개랑 뭐? 코사별. 하인님 무슨 찌개죠? 왜 그 잘 안 나와요 검색어가? 아니 찌개랑 뭐냐고. 찌개랑 뭐요? 김밥이래요 김밥. 하이님 내정지 찌개오셨네. 하이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면은 아 지금도 방금 숨소리 다 들리는데 찌개랑 뭐요? 마이크 끊어졌다 하세요 그냥. 주라를 깠어요. 예? 주라를 깠어요. 아니 진심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아니 왜 그렇게 막 쿨한 척 하지 마시고요. 아니 주라를 깠다고요. 아 쿨한 척 존나 하네 이 자식. 아니 주라를 깠다니까 왜 진심으로 깠어요. 아 그러니까 찌개랑 뭐. 뭐 찌개 덮밥이요? 없음 기웃 기웃 된장찌개 없음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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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 조리 자격증 보니까 찌개가 있긴 있는데 그 중에 된장찌개가 없대요 니마 네 하이님은 이렇게 까면 깔수록 된장찌개는 아 알겠다 하이님은 제가 봤을 때 한식 자격증이 아니라 한심하네요 한심 자격증 드릴게요 그냥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아 근데 나이도 되게 어린데 왜 아니 우리가 아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어 이렇게 피를 봐야겠어요 꼭? 근데 고졸한 건 맞으세요? 중졸한 건 맞으세요? 아 네 그걸 인증 어떻게 아직 그럼 아니 그 중졸하고 그 고1 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런 요식업계에서 일한 것도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그러면 그렇게 했으나 그러니까 본인의 희망 월급은 월 400인데 뭐 아, 지금 현재 200 받고 있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토큰에서 무시 안 받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인정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 자기가 생각했던 마지노선이 400이었던 거지 네. 사,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그 개념이 없는 거야 400 벌기 얼마나 힘든데 그쵸. 지금 현실적으로 뭐 현실적으로 버는 금액이 얼마예요? 영원 저 한 80 벌어요 80 아 파트타임이네요 잡이 네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는 아니에요 님이 일하고 아니 어디 노예로 끌려가서 일하세요? 본인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가 봐요라뇨 400이면 니 몸 파는 거 말고는 없어요. 아. 아. 그런 얘기 임충님 왜 본인 네. 어머니 그런 거. 네. 그런 말을 좀 하지 마세요. 저것도 뻥이야. 씨발 80번이 말이 돼. 80번은 거는 이제 뭐 주에 3일 뭐 이틀 뭐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거 아닌가요? 아, 180 받겠죠. 아, 그냥 알바로. 벌면 네. 한 주 그만해 그만. 아, 그만해. 알았어. 180 벌면은 님 식비로 다 나가잖아요. 아니 근데 이분 그거 다 저기 그 꼬록 났으니까. 예. 아니 근데 왜 구라 외쳤어요? 근데 그건 물어보죠. 진짜 식비로 180씩 안 나가. 구라 외쳤어요? 아 그냥 쳤나 봐요. 그냥이 어디 있어요? 님 뭐 스윙스예요? 왜 저스트를 외쳐요, 병신아. 4년 차 월급이다. 지발 기웃 기웃. 하이님이 거짓말을 치면 하이님이 팬이라고 하는 이제 코트님 입장에서는 난처해지죠. 아니 저는 저런 팬이야? 분이 팬이라고 아니 팬일 수도 있고 그렇지 뭐 내가 뭐 팬을 뭐 가려봤나? 아니요 그래도 이제 뭐 그래도 팬이면 좀 당당하고 떳떳한 팬이 되면 좋지 않나? 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뭐 구라쳤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사람 차별하세요? 아니 차별하는 게 아니라 네. 아니 내가 팬이라고 감싸주는 게 아니라 네. 그 초라이 보기 싫으면 사람이 어찌 보면 그 방어 기제가 나와요. 아니 왜 조개 수집 안 하시냐고요. 저 사람이요? 검사님. 네. 님 몇 살이에요? 누구 저요? 아니 저 여성분. 22살이래요. 22살. 님 20살 더 친추하잖아요. 친추하면 뭐 어때요? 친추하는 건 친추하는 거지. 그냥 저는 네. 포켓몬 띠부띠부씰 모으는 것마냥 여자분들 보이면은 예, 다 친추합니다. 하연이도 곧 당근맞게 생기겠네요. 그럼. 근데 저분은 친추 안 할래요. 네. 맞죠. 가려받는 게 맞죠. 네. 그래, 하연님은 연예인 누구 최고. 닮으셨어요? 근데? 연예인 누구 닮았단 말 이국주요. 질문하지 마. 아, 또 거짓말이 나올 건가요? 올리버 칸 닮았대요. 또 가볍으니까 그만해요. 올리버 칸. 유명한 그 골키퍼 있어 옛날에. 그 상대편 선수 대가리 친애 아닌가요? 창피하긴 한데 그래도 내가 여기 있으니까 또 계속 가만히 있는 거 봐. 귀여워. 하이님은 저 코트님이 좋으신가 보네. 맞죠? 고딩 아니야 알고 보니까? 아 네. 뭐 하세요? 고딩 목소리는 아닌 거 같은데? 고딩 아니 왜 코에 장풍 쏘세요 자꾸. 아. 하이님 혹시 그 헤드셋 끼고 하시나요? 아 네 헤드셋 끼고 있어요. 아 네. 아, 언제나 네. 여유롭게. 아 네. 아 네. 그라카스? 아 네. 선생님 왜 그러세요? 몰라. 아 이 정도 조리도리만 할 수 있잖아. 끝까지 그라쳤는데. 아까 분명 1차적으로 내가 기회 줬잖아요. 아 맞네, 네 맞네.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근데 끝까지 자기가 끝까지 가버렸잖아. 여유 있는 그거... 척하면서. 그쵸. 맞지 맞지. 아 존나 웃겨. 그만 놀리자. 부끄러울 텐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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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세요 혼자? 혼자 갑자기 텔레마케팅 하세요. 왜 갑자기 인터넷 가입 요청하세요. 아니 저분 존나 웃기긴 하다 근데. 아 귀엽다 귀여워. 아, 근데 하이님 면접 받는 거 보면은 존나 합격 잘할 것 같아. 하이님 알았어. 하이야 아 삐졌네. 아 한번만. 아니 그 누가 부르는 거야? 아 야, 울고 있는 거 아니야? 왜 마이크 맞아. 게이지 다 올라가고 네.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어? 누가 얘기하는 거야? 누가 얘기하는 거야? 좋대네 진짜. 아 미쳐버리겠네. 목소리 또는 이용자요. 아네. 어, 누가 얘기하는 거야? 저기 나 이제 너무 속상하다. 아우 속상해. 네 아우 속상해. 아 근데 이제 하이님의 또 멘탈은 연봉 4,800 이상의 가치라고 좀 봐요. 네 이 멘탈. 사실 웬만한 대기업 부장 이상의 멘탈이거든요. 멘탈은 로또 1등이요. 네. 하이님 멘탈 정도면 그 오징어 게임 현실판에서 이제 오징어 게임 하면 참가해보세요. 아 버티실 것 같은데. 저 보통 이제 이 팀이면 나가거든요. 아니 잘하면 아니 근데 나 너무 고마워. 팬이라서 그 비구슴 준 거 너무 감사하고. 아 간만에 풀 영상에 또 재밌는 또 영상이 올라가겠네요. 아니 근데 이거를 얼마... 내가 끝까지
그 밝힌 게 내가 잔인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조금 엄격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렸는데 아니 왜 한 명 여러 명에서 한 명 이지메 하는 거 좀 그만둬라. 어? 이거 저 사람이 진짜면은 얼마나 너네가 싫겠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거짓말이란 걸 밝혀냈었어야 됐어요.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좀 다르거든요. 네. 하이님. 네. 그래서 아, 진짜 대답만 해도 웃기다. 언제나 같은 톤. 하이님. 오늘 매출 얼마였어요? 근데 목요일. 그만해. 망하니까 조금. 그만해. 아직 그러면은 저 뭐야 진짜 나이는 22살 맞고? 네. 왜? 허니, 허니 네가 지방흡입 수술을 아씨 미치겠다. 아니 내가 봤을 때 진짜 약간 미성년자 같기도 해. 제트야. 네. 너가 봤을 때는 어떠냐? 뭐가요? 그냥 저 사람이랑 너랑 봤을 때 옆에 있었으면 때렸겠죠. 죄송한데 제트님이 저 사람보다 멘탈 병신이거든요. 맞아. 예, 님이 뭐 누구 때리고 할 그 제트야, 네가 이 방 제일 쓰레기인 거 알아? 네. 아 알아요. 어. 근데 그래도 성매매는 안 해요. 잭더걸리 돼지잖아. 무례하고. 시발로. 아니 이종수 형 그렇게 딸 거였으면 아... 애초에 면허를 따던가. 아 네. 가불기스네, 필살기스네. 제트님은 근데 뭐 먼지 털어서 하나도 안 나오시나요 혹시? 아, 네 저는 뭐 제트님 당연하지 당연하지 다 똑같아 저기야지 자기 자신을 어디가 보이지? 저는 저런 제트님 같은 분들 네이버 기사 이제 댓글 조회 보면 예, 아, 저 뭐... 기사는 안 쓰고 저도 뭐 네네. 마방 좋아해요. 아, 두 달에 한 번씩 가고. 예? 뭔 개소리야 그러면? 그래 보여요. 네. 목소리만 들어도. 근데 저는 스웨디시 봤는데 님은 타이 마사지 봤잖아요. 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예. 네. 나 기억이 안 나거든 진짜. 제트니가 내가 도태 한 남자. 아, 진심으로, 아, 저 정말 진심 기억이 안 나.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나. 예. 죄송합니다. 김상혁 씨인가요? 예예예. 예, 예, 예. 술을 많이 먹자 이제 무면했던 건 기억이 나거든요. 네. 예. 근데 저기는 그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부분은. 예. 미운 비읍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술을 먹어가지고 말이죠. 킹신 미역 주정해 버리네. 네. 그럼 보드스는 필살기 써버려. 아. 아 제트님. 아 죄송합니다. 저런 썩어 빠진 새끼. 너무 미개하세요. 아 저런 살인자 새끼. 아 근데 오늘 또 하루가 이렇게 녹았다. 아 재밌었다. 영상 언제 올라가나요 코트님? 이거요? 네네. 이거 풀 영상 좀 있으면 올라가죠. 아. 아오. 아, 좋아하네. 어, 교양 있어. 교양 지닌다. 베네수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진짜 좋아해가지고. 아니 코튼님. 예. 그 토크온에서 닉네임 그거 점점점을 일부러 바꾸신 거예요? 아니 이거 그 4K 모니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저기 뭐야. 2K 모니터로 하면은 조금 더 그 해상도 때문에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 4K 모니터도 할 수, 바꿀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요? 어떻게 바꿈? 그거 토크어 우클릭 한 다음에 예 네. 속성 눌러봐요. 속성이 없어요. 아니 토크온 그 아이콘을 우클릭 하라니까요. 바탕화면에서. 아 진짜 잠깐만요. 네, 토크온 찾아볼게요. 아 울리는 거 뭐야 이거? 그니까 누구 지금 나는 문어. 문어. 네, 여기 누구야? 올라갔다. 문어. 네 왔다 갔다 거리네. 아. 아. 눌렀어요? 어, 아 잠깐만 토 라이프 어디 가세요 봐봐. 아니 바탕화면이 없는 거라서. 네. 저. 이럴라고 매니저 쓰지 내가 어떻게 매니저 씁니까? 아 그쵸. 아니 토큰 창만 봐도 TA를 무시면 안 되지 않나요? 예. 그 이것 좀 해주는데 생색 더럽게 되네 시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자 속성. 속성 네. 눌러서요. 어 대박. 호환성 눌러. 호환성 가가지고 바꾸는 거겠죠 여기서. 하인이.
어린? 네. 랄프님 같은 남자는 어떤가요? 호환성에서 뭘로 해요? 너무, 너무 멋있어요. 호환성에서 맨 아래에서 두 번째에는 높은 DPI 설정 있죠? 네. 예. 그거 누르시고 예, 예. 맨 아래 체크박스 체크 안 돼 있죠? 예. 그거 체크 누른 다음에 그거 응용 프로그램으로 되었을 거거든요? 요거 시스템으로 바꿉니까? 네, 이거 시스템. 고급? 고급 말고 그냥 시스템으로 해야 돼요. 했습니다. 네, 그거 한 다음에 이제 대답하면 돼요. 거의 뭐 저기 박사, 토콘 박사야. 고블린이시네. 야, 진짜 거의 빌 게이츠급이네. 아, 인생 업적 하나 세우셨네요. 정말 똑똑하네. 거의 뭐 황수관 박사네. 거의 우장충 박사네. 거의 뭐 하이머딘 거네. 존나 똑똑하네. 하이님, 우장충이 누군지는 알아요? 우장충 새끼야, 저기 그 줄기세포, 아 하이한테 한 말이에요? 네, 하이님한테. 아, 저분은 이제 그만해요. 너무 좀 좀 난 저분은 우장충이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뭐 님은 누군지 아세요? 네, 저 알아요. 아, 저도 몰랐거든요. 아, 네네. 누군데요, 그 사람이? 그 저희 그 배추나 이런 거 감자 개발한 사람이에요. 네. 와, 배추나 정말요? 감자를 개발한 사람이래. 뭔 지도 잘 모르네. 줄기세포 이 새끼야. 아니 그러니까 줄기세포는 그 황우석 박사님 아닌가요? 황우석 네. 박사는 황우석 박사는 그 줄리 만드신 분 아닌가요? 줄리는 줄리는 그 줄기세포는 이국경 교수님이죠. 아 그 있잖아요 줄리. 그 돌리 그 뭐죠? 아 돌린가요? 돌린가요? 돌리 돌리는 뭐야? 네. 아기 공룡 돌리. 아 죄송해요. 돌리는 제가 고개 통화도 많아요. 돌리를 만들었다고? 아 죄송해요. 제가 휴지끈이 짧아서. 네. 휴지끈이 짧아서. 아 돌리구나. 거의 근데 진짜 소리 전문가 배명진 교수님이네. 그 아저씨 맨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소리 파형 가지고 막. 얘기하는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도 존나 사기꾼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소리 그 쓰는 파이 프로그램이 존나 옛날 무슨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나온 프로그램 가지고 막 소리 파형을 보면서 막 전문가 행세해가지고 조리돌림 뒤지게 당했잖아. 아 근데 김구님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아 저요? 아, 또 한 번 김구님이요. 아 제가 더 많이 알죠. 고님한테 가르쳐줬잖아요. 거의 뭐 새 전문가 윤무부 교수님인데요? 아 그래서 제가 김구님한테 여쭤봤잖아요. 무슨 직업 뭐 하시는 분인지. 예.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김구님은? 아 저도 4K 모니터 써가지고. 아 이거 정보 아는 거요? 네. 어 이거는 진짜 굉장히 꿀팁이긴 했네요. 아 왜냐면 이게 그 화면이 너무 작아갖고 닉네임도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예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또 이렇게 하루가 녹았는데 아 다들 진짜 한심하네요 님들. 아니 왜죠? 아니 진짜 진심으로 한심해요 님들. 아 근데 네. 왜요? 그냥요 그래도 해맑은 거 보니까 귀엽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 작업도 토큰 해야겠다. 다들 몇 시에 출근하세요? 하이님은 일 안 한다니까. 네, 제가 편의점 시간 오후된 것 같은데? 편의점에서도 못 받아줘요. 그냥 딱 그냥 사회생활 전무한 딱 그 느낌. 제트제트님은 이제 그 포켓몬빵 뒤로 해가지고 자기 창고에 다 넣어 박아둔 다음에 아, 저 집에 가져가거든요. 네. 하,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또 작별 인사를 고해야겠네요. 인간 쓰레기 여러분들! 그럼 그 전에 아, 제가 먼저 너무 할게요. 하시네요, 진짜. 아 알겠어요, 장난이고 네. 저 뭐야 그래도 다시 이쁘게 불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인간 쓰레기 핵 폐기물 여러분들. 말 족같이 하네. 저 거머리 껌딱지 저거. 와 한 시간을 놀아줬는데 와. 아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형님들. 아, 때려버리네 그냥. 아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보다 훨씬 10살 이상 어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나중에 뭔가 되겠죠. 저도 24살까지 그냥 별 볼 일 없는 쓰레기 인생이었어요. 그래 보이긴 해요 근데. 예. 근데 ZZ 저 새끼는 아무것도 못 될걸요? 병신 멘탈 약해갖고 남의 약점이나 계속 잡아 물고 늘 줄 알고 쓰레기 새끼. 더듬지 말고 개병신아.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콘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하이님. 네.
네. 아 근데 코트님이 부르면 되게 이쁘게 정성스럽게 대답해 주시네요. 귀엽네 이제. 하이님. 네. 키 몇이에요? 왜요? 키 몇이에요? 한 158? 160이요. 몸무게 몇 킬로예요? 이분 한 되나 할까요? 60 언더예요? 네. 아 대답 존나 늦네. 똥카롱 좋아하세요? 네. 네. 이발. 아 괜히 나가기가 싫다. 아무튼 좀 굉장히 정겨운 방이었네. 수고들 하시고 또 새벽에 볼 수 있으면 봅시다. 네 인천님도 하이닝 같은 미래 여친 만나시길 잘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재밌었다. 아, 오늘 하루도 이렇게 녹아버렸네요. 네. 아 너무 웃겼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